누가복음 2장 네, 10절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넘어가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오늘 본문 두 곳에서 말씀한 것 같이 기쁨의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하는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강전사님 요 밖에 나가봐요.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재림의 주가 오실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의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 어떤 분은 굳이 그걸 그렇게 뭐 다르게 말할 필요가 있냐 그러는 분도 계시지만 초림의 주가 오신 것과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건 다른 겁니다. 오시는 분 예수는 같은 분이지만 오시는 역사가 다르고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 지경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셨다. 그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걸 천사가 와서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이에요. 아멘. 이는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도성인신이다 그렇게 표현함.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걸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는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누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또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이루셨어요. 아멘.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난 게 아니고, 그 십자가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울, 즉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들어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는 그 십자가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방에 빛을 비추어준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런 일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된 일이다. 아멘. 그걸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예수가 나셨는데,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다. 그 예수는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같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지신다고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27장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뭐라고? 이방에 빛을 비추어 준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 전해진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대로 못한 일? 된 일이에요. 성경대로 된 일이라고 하는 건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화하면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을 전하는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일로 말하면 된 일이고, 그걸 소식으로 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약 2000년 걸린 거예요. 아멘. 전 세계 어디 가도 이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떤 소식이 필요하냐? 어떤 소식이? 그냥 이대로 계속 다 예수 기쁨의 좋은 소식 다 아는데 다 아는 소식을 계속 또 전할 거냐?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은 사복음서에도 없고 바울 서신에도 없고 심지어 요한 계시록에도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냐? 선지서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선지서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예언은 선지서에 꼭 네 곳에 나오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세 곳에 예언했고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한 곳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기록이 꼭 네 번 나옵니다. 이사야가 몇 번? 이사야가 세 번. 자, 그럼 오늘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까 찾아놓으셨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에, 두 번째 대지 중에 첫째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요 성경만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걸 정말 모르게 도적같이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틀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이 맞고 아니에요. 두 개 다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틀리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쪽에서는 도적같이 온다, 한쪽에서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잘 들어봐요. 자,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오시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오시고,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얘기가 다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알리는 게 무슨 소식이야? 아름다운 소식이야. 그럼 알린다는 거예요? 안 알린다는 거예요?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나간 역사나 미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가만히 숨기고 도적같이 하시지를 않아요. 우주의 창조주,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보세요. 노아 홍수 때 알리셨어요? 안 알리셨어요? 알리셨죠? 알리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킬 때 알리셨죠? 출애굽 역사 알리셨죠? 니누의 성 회개 알리셨죠? 어느 거 하나도 알리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어느 거 하나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자,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도 지금 오늘 여기 뭐라고 본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님 오신다고 소리 높여 두려움 없이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까 어디에 전하는 소식이라고? 열 명도 안 되게 대답하네. 이방에 전하는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아름다운 소식은 이방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뭐냐?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물과 성령,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을 선지자는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게 뭐예요?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가심을 11절 1장 11절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요. 그분이 약속하시고 가신 지가 2000하고도 18년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북한의 어떤 전략이나 선동에 우리가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자,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여러분, 평화를 공포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인간이 공포하는 평화와 주님이 공포하는 평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공포하는 평화는 현실의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네? 주님이 공포하는 평화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나라가 앞으로 천년 동안 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전쟁이 계속돼요. 민족 전쟁, 유프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하늘의 전쟁, 우리 마음속의 심령의 전쟁까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계속돼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고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나라고 오는 거야? 평화의 나라. 그러므로 독재자나 공산주의가 부르짖는 평화는 그건 술책이에요. 선동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어떤 자에게? 이랬더니 아유, 내가 가난하니까 이 소식은 내 거구나.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그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욕심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멘.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심령에서 어떤 사리사욕이나 욕심, 악한 거 이런 걸 다 몰아내고 비운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진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나훔서 1장 15절에 보니까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화평을 전하는 소식.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심령이 화평해져요. 가정이 들어오면 가정이 화평해져요. 교회가 들어오면 교회가 화평해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아름다운 소식으로 변화를 받고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마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싶겠어요? 도와주고 싶겠어요? 방해하고 싶겠죠. 아멘? 그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런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집회 못 오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는데 마귀가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삶 속에 불안과 공포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자꾸 뭐가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걸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발목 잡으려고 하는 술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럴수록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바싹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지금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남과 북이 만나고 평화로 가는 것 같고 종전이 끝난 것 같고 핵이 다 없어질 것 같고 막 이러는 일들이 성경의 예언을 응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사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고 그 사명이 막중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야 이런 뭐 민족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일어나려고 저러는 거라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자, 결론은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때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2000년 동안 전해왔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하고 시대를 보는 안목을 주셔서 더욱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신을 차리고 주의 재림을 내다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